예, 전 시간에 이어서 의료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환자와 의사 관계를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이외의 다른 관계들, 의사와 의사의 관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간호사와 또 환자의 관계 이런 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사와 의사 관계는 주로 이제 동료 의사와의 관계가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종합병원에서 지도의와 전공의 사이에 대한 불미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의사가 의사한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비율적인 행위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우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도 전문의 전공의 인턴 이게 하이라키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게 의료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다. 환자의 목숨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위계적인 질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적인 관계가 됐을 때 훨씬 더 환자가 안전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환자 안전이라고는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환자 안전에 대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의료 관계가 민주적일 때 환자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옛날에 한 10년, 20년쯤 전쯤에 대한항공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공안전국이라고 하는 기구가 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 위계적인 질서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의 의견에 대해서 부기장이 토를 달지를 못한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사고의 원인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의료에 있어서도 의료팀 내에서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사 간호사의 관계죠. 이건 뭐 저는 이제 그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 이 갈등 관계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인턴으로 가면 이제 아주 저 병아리 의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고참 간호사가 이제 군기를 잡죠. 이제 군대도 마찬가지죠. 초임 장교가 가면은 그 고참 부사관이 군기를 잡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 저 그런 얘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맹 유형, 연주 유형, 협동 유형, 고용자 피고용자 유형. 지금 개업으로 계시는 경우는 대개 고용자 피고용자 유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나 위생사나 보조원의 의견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 안전에 관련된 문헌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지침이 나옵니다. 어떤 시술을, 물론 아주 간단한 시술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복잡한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의료팀 간의 사전 사후 회의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 회의에서 뭐라는 브리핑을 하는 거죠. 아, 요건 무슨 수술할 거야. 뭐 임플란트인데 뭐 어느 부위고. 그래서 그 과정은 이렇게 여기서 필요한 게 뭐가 있고 한번 쭉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간호사나 뭐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환자를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체 팀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브리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디브리핑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끝난 다음에 아 요건 요렇게 했는데 요 때는 요게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고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핑과 디브리핑을 특히 이제 외과 공항외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유형들은 뭐 별로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빼고요. 간호사 환자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점. 의사도 의료인이고 환자도 간호사도 의료인이죠. 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인데 의료 서비스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게 간호사가 하는 서비스는 케어고요. 의사가 하는 서비스는 주로 큐어에 해당합니다. 치료하고 보살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와 힐링이죠. 그다음에 의사가 하는 행위는 주로 로컬이고 간호사가 하는 행위는 주로 전인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서양의 개념으로 말하면 히게이아 아스클레피오스 이렇게 합니다. 히게이아는 뭡니까? 하이진의 오리진이죠. 그래서 위생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히게이아란 신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신이죠. 의술의 신인데 남자 신이죠.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역할과 간호사의 구분 또는 이제 치과에서는 위생사가 되겠죠. 그 위생사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계적 질서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치과의사와 위생사의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방문했던 유럽의 어떤 의과대학 전경입니다.
네이미헨 의과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이제 그 의료인문학 또는 의철학 이 시작된 그런 그 뭐 메카와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방문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이런 의료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을 방문하면 찾아보는 게 뭐냐면 여기 상징물이 뭐가 있나 하는 걸 찾아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과대학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있죠. 없는 대학도 물론 있습니다. 간호과 대학에는 나이팅게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치과대학에는 부산대 빼고는 저 피에르 부샤르가 없죠. 없지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의과대학을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그 의과대학인데 히포크라테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교정교정을 이제 구석구석 다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오래된 건물 속에 두 개의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 보시다시피 이건 남신이고 이건 여신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아스클레피오 신이고 왼쪽 거는 아스클레피오 신이고 요거는 히게아 신입니다. 이 두 신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케어, 그 다음에 힐링, 홀, 희계야. 요게 이제 간호사의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가 이제 의사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스크레피스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의과대학에는 뭐냐면 상징물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게 뭐이겠습니까? 우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지만 또 동시에 환자 전체를 보살피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간접적으로 이런 상징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대단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게 아마도 문화적 차이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서양이니까요. 서양이니까 서양의 그런 신화 같은 것들에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히포크라테스 세워놓는 것도 사실은 그 많이 반성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년 전의 선조와 지금의 선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선조를 하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의사소통과 환자 중심의료. 환자 중심의료라고 하는 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과학 중심 또는 의사 중심이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환자하고 소통을 합니다만 그래서 환자와의 소통을 강조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만을 강조하다 보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환자 중심 의료예요. 과거에는 의사 중심 또는 질병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환자 중심 또는 경험 중심. 질병 경험이죠. 질병 경험.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을 어떻게 경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 의료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무조건 우리가 윤리적인 당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사업에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브랜드가 될 수가 있어요. 환자 중심 의료라고 하는 것을 나의 상표로 만들어서 물론 진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내 비즈니스에도 훨씬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의료는 인성. 인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성이라는 말은 사실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성 증진 법이라는 것까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인성을 사람의 그 품성을 법으로 만들어서 육성한다고 육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비판적입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인성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소통이다.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이 인성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뭐 타고나는 인성 이런 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소통의 소산이고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사회성이죠. 그리고 사회성을 그 길을 내면은 세상을 두루두루 알아야만 되죠. 세상을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아야 그 사람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루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회 문화 현상들에 대한 좀 그 공부가 필요하다. 뭐 공부라는 게 특별히 무슨 뭐 책을 보고 강의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들 그런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성에는 우선 인간적인 속성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배려의 정신과 그다음에 합리적 정신, 합리적 과학 정신과 어우러져야 되겠죠. 그리고 몇 번 강조합니다만 의술은 인술이지만 동시에 상술이다. 하는 점을 또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소통의 바탕은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서양과 우리 동아시아가 상당히 달라요. 서양은 person이죠. person. 이거는 원이 뭐냐면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라빈들이 연극을 할 때 쓴 가면이거든요.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것도 진짜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된 정체성이죠.
그걸 사람이라고 불러요. 서양에서는. 근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사람인 자에 사이간 자죠.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 사이. 그러니까 동떨어진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 그 인간 개념에는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윤리적인 논의라든가 뭐 철학적 논의가 전부 다 서양의 펄슨 중심으로 페르소나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잘못된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과 있고 감성이 있다 그랬죠. 아까 빠르면과 느림만 말씀드릴 때 얘기했죠. 그래서 뭐 이성과 이 감성 이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으로 우리 뇌에 내장돼 있죠. 그리고 소통의 기술도 필요하다. 소통의 기술이 필요한데 소통은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통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바탕 속에는 이런 것들 이성과 감성 뭐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술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그 실질적인 노하우가 될 텐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겁니다. 저도 못했어요. 과거에 지금 다시 인상으로 돌아간다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서양 의사들은 그러더라고요. 환자가 들어오면 먼저 자기가 일어나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방문이 따로 있으면 눈을 열어주는 것부터 의사가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딱딱한 무게입니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자기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치과 특히 치과는 간호사나 뭐 위생사나 코디네이터가 먼저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치아에 누워서 의사를 만나게 되죠. 요거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환자와 첫 만남은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자기가 직접 나가서 만나다든가 하는 걸 시작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체어 앉기 전에 첫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하면서 과정 속에서 계속 뭐 그렇게 대부분의 의사님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합니다만 불편한지 어쩐지 계속 여쭤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참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렵죠. 치아에 누워 있는 사람과 치료하는 사람하고는 동등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눈높이를 맞추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아픈 예를 들면 저기 국소마취 주사를 한다고 할 때 좀 아픕니다라든가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죠. 환자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계속.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직해야 되는 거죠. 솔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금방 분노를 표시하고 혐오감을 표시하고 이러서는 안 되겠다. 좀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이라는 건 아니죠. 환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진상 부릴 때는 저는 단호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상적인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야 된다. 일상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부드러운 것을 보여야 되고 만약에 어떤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감정을 보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무조건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다라고 자기가 가치 기준이 있으면 그 한계를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공감 형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느낌보다는 이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엠퍼시와 심퍼시가 있거든요. 심퍼시는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엠퍼시는 감정 이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심퍼시라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지금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뒤에 설명합니다만.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태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소통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만 비언어적인 소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언어적 소통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는 다 엄청난 비언어적 소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태도, 환자에 대한 태도, 눈빛, 손짓, 표정 뭐 이런 것들이 무언의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식적인 그런 뭐 미소를 짓는다든가 행동을 과장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은은하게 비춰나오는 그런 것들이 환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통을 얘기하는 대부분의 그 저 문헌들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그 자체뿐만 아니라 말 자체에 담긴 메시지뿐만 아니라 느낌, 뭐 정서, 몸짓, 감정적인 교류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어떤 불편감 호소했을 때 일단 그것에 동조해주는 아 그러셨구나, 그러셨군요. 아 이거 얼마나 아프셨어요라든가 뭐.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동조하고 있다는, 공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환자의 만족을 유도하는, 환자의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마케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생물학적 본성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거울 이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이 아파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걸 관찰하고 있는, 특히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이 통증 회로가 내 뇌에서 활성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로 발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공감의 존재입니다. 아까 그 원숭이 실험에서 봤잖아요. 전 강의인가요? 원숭이 실험도 봤어요. 원숭이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원숭이들도. 그래서 다른 개체의 고통을 못 견뎌하는, 참아 보지 못하는 불인지심이라고 그러죠. 측은지심, 불인지심. 일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그 공감을 넓히는 그런 것이 환자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상호 교감을 함으로 해서 내가 몰랐던 거를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어떤 특정한 아주 티피컬한 질병을 가지고 왔다고 쳐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저건 내가 배운 대로 하면 되겠다. 소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면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가치관, 그다음에 뭐 과거의 경험, 미래에 대한 어떤 뭐 걱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내 치료 계획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수정하지 않는 것은 기술자 모델인 거고요. 현대인에 있어서는 그런 감정적인 교류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창발적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 중심 의학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주로 그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만든 책이에요. 환자 중심 의학. 이게 이제 임상적인 방법, 임상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 보세요. 질병을 가지고 있죠. disease, illness. 질환이죠. 경험의 질병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딱 구분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건강하기도 해요. 내 몸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치주의염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질병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내가 회사도 못 가고 돈도 못 벌고 뭐 열이 나고 뭐 그런다. 그러면 이게 질환 일인에 속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섞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사람 속에는 또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 또는 내 가까운 가족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전체가 있어요. 뭐 우리 의료 시스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 전체가 다뤄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요 중에서 디지즈 하나만 다뤘잖아요. 요 하나만 다뤘다는 거죠. 근데 이래서는 환자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디지즈, 인리스, 뭐 헬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썼어요. 디지즈는 병이고요. 일리스는 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자 풀이했죠. 그 다음에 이건 강의예요. 평할 강의예요. 건강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에 갔다가 환에 갔다가 강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환자를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도 봐야 됩니다만 그 주관적 경험도 같이 봐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같은 얘기니까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 이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는요, 환자가 왔을 때는 어때요? 불편감을 호소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의사가 묻는 질문, 첫 질문, 질문이 문장이 대개는 어떻습니까? 대개는 어떻죠?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하거든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질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전제가 들어가 있죠.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몸의 어떤 한 부분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질문이 그렇게 가면은 대답도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 구조상 그럼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가 굉장히 딜레마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또는 뭐 이런 것. 어떻게 오셨어요도 뭐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래요. 근데 서양에서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느꼈던 건데 거기서 본 건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 의사가 질문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그래요.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왔을 때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프라블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 프라블럼을 환자가 같이 협동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 거는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프라블럼이거든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평감 호소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요. 두 가지 나눠지죠. 병과 환으로 나눠집니다. 병은 객관적인 현상이고요. 환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환자 속에 들어가 있죠. 환자 속에도 병과 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어서 이게 이제 보면 탐색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거죠. 정리. 이게 정리는 어떻게 하냐? 문제, 목표, 역할 이걸 나눠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탕에는 뭐 실증적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내가 가진 정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환자가 느끼는 것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예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를 증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병과 환을 요소를 병의 요소와 환의 요소를 반복적으로 상호 왔다 갔다 상호 참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객관적인 요소인 병은 결국은 디퍼런셜 디아고니시스 감별 진단에 이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관적 경험인 환은 질병 경험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감별 진단과 질병 경험 이것이 합해져서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종합적 이해에 이르게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임상 방법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임상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뭐 실험을 해보지 못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임상하고 있다면 당장 시험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해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환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의사 쪽의 입장에서 봐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상당히 유용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까 그 책에서는요. 이렇게 표를 만들려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환자가 왔어요. 예를 들어 지치주염으로 왔어요. 문제가 뭔지. 그럼 환자는 붓고 아파요. 뭘 삼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의사가 또 봐요. 객관적으로 봐요. 그럼 문제를 보면 많이 부었다. 지치주가 많이 부었고 목에 염증이 파급돼 있다. 목표. 이 사람은 빨리 저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어. 밥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거잖아요. 의사는 그러면 이 부종을 가라앉히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역할이 불가되죠.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잘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의사도 그걸 또 주도적으로 치료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환자와 의사의 문제와 목표 역할을 구분해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환자 중심적인 의료가 가능해지는 그런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의사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좋은 의사의 습관입니다. 좋은 의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의사란 결국은 행복한 의사다. 그러니까 내가 환자한테 좋은 의사가 되려면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복지보다 내 복지를 먼저 챙겨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유학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양명학 같은 데 보게 되면 지행 합의를 얘기하거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내 마음이 동의해서, 스스로 동의해서,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스 바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박스 안에 갇혀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이제 임상을 떠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습니다만, 과거에 이 박스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상과 관련된 것 아니면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박스 바깥에 나와서 한 20여 년 살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박스 안에 있었을 때 내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박스 바깥을 벗어나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해보자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내가 단독 개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진료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이 어떤 그 아주 효율적인 협동 관계를 또는 창발적인 협동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인정받음으로 해서 그들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직업적 만족뿐만 아니라 나한테 속해 있는 그 팀원들의 직업적 만족들 같이 챙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의사가 되고 내가 행복한 의사가 되려면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라는 것은요, 좋은 의사는 환자 공감하는 의사고요. 그 다음에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가 좋은 의사겠죠. 그리고 스스로 살면 만족해야 돼요.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은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임상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만족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찾아왔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자기 수양을 했는데 수양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행복한 의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를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인생이고, 내가 그런 예술 작품이 될 때, 내가 행복한 의사가 될 때 환자들에게도 좋은 의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